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별 볼일 없이 살아가던 황팅리는 드디어 그의 인생을 그냥 확 바꿔줄 사람을 만났답니다. 네, 그건 바로 이 창조윙이었죠. 황팅리는 창조윙을 따라서 한 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네, 창조윙이다.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내는 아들이 없단다. 나의 이 도둑 기술을 전해줄 사람이 없단 말이다. 네가 만약 배우고 싶으면 무릎 꿇고 나의 양아들로 해라. 어떠야? 에?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황팅리는 즉시 두 다리를 꿇고는 따뜻한 차를 받쳐 올립니다. 네, 이거는 중국에서의 풍습인데요. 이 양아버지로 모시거나 아니면 뭐 스승님으로 모시게 되면 따끈따끈한 녹차를 두 손 받들어 올린답니다. 창조윙은 그렇게 황팅리를 양아들로 받아들였으며 할빈 기차역으로 데려갑니다. 아들아, 이 기차역은 말이다. 우리 기술자들한테는 무궁무진한 돈줄이고 철밥통이네라. 하지만 요것만은 기억해둬라. 욕심을 부리면 절대 안 돼. 그냥 주는 것만 먹고, 어?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바로 이 55년 동안 이 바닥에서 생존한 나의 비법이다. 알았니? 자, 잘 보고 배워라. 창조윙은 도둑 기술이 제일 기초 중의 기초인 목표 선정부터 배워줍니다. 저기 많은 삼류 도둑들은 보통 옷차림과 그 액세서리로 목표물을 판단하지. 맞지? 니도 그랬지. 뭐 옷을 번듯하게 잘 차려입고 액세서리도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그런 목표를 찾는데 말이다. 그런 걸 털어봤자 그냥 용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또 털어야겠지? 그렇게 털다 보면 꼬리가 잡히게 되는 거다. 니 잘 기억해둬라. 목표를 선택할 때는 옷차림보다 그 사람이 표정을 잘 관찰해야 된다. 자기가 감당 못하는 큰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말이다, 항상 긴장해 있고 이 겁에 질려 있고 이 돈이 들어있는 부분을 꽉 거머쥐고 다니거든. 그런 걸 털어야 이 몇 달 동안이 달달한 생활비가 나오는 게 다 알았니? 자, 이 큰 18칸이 기차 안에는 천여 명이 승객이 있네라. 이 중에서 먹을만한 게 있는가 한번 좀 찾아봐라. 네, 그렇게 황팅리는 창조윙한테서 제일 기초로부터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답니다. 창조윙은 자신이 시범을 보이며 이 지갑을 빼고는 또 다시 바로 넣는답니다. 그리고는 또 황팅리를 보고 아까 자기처럼 빼내게 하며 아주 뭐 지들 안방마냥 편하게 작업들을 해댔답니다. 밍스 추가우투라고 실력 있는 선생님한테서는 훌륭한 학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황팅리는 그렇게 매일과 같이 기차 안에서 3년이란 시간 동안을 꾸준히 노력했답니다. 워낙 머리가 빨리 돌고 손재주가 좋았던 황팅리는 드디어 그 모든 기술을 그대로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뭐 혼자서 기차 안을 누비며 눈에 들어오는 목표물들을 그냥 슥슥 낚아챌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매일과 같이 함께 지내니 그 두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는 모순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창조윙은 자신이 기술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지는 걸 극히 꺼려 했으며 욕심도 없었고 그냥 조용하게 자기 앞에 도둑질만 하기를 바래왔지만 황팅리는 그와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황팅리는 타고난 리더십이 강했으며 이 주위에 친구들이 항상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수만 배워달라고 하면 그냥 바로 한수씩 배워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황팅리가 기술도 좋고 이 의리도 강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존도둑들은 황팅리를 찾아와서 따르겠다고 했답니다. 그래! 나 이 황팅리는 이제 지금 이 난세에서 크게 한번 해봐야겠다. 니네 나를 믿고 따르면 니네 앞날은 그냥 내가 달달하게 책임질게. 워낙 성격이 시원시원했던 황팅리는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이어 그 도둑무리 수도 점점 커져서 할빈 기차역을 통째로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모든 걸 지켜보는 창조윙이 배는 겁나 아팠겠죠. 아니, 자신이 노후를 책임져라고 기술을 배워줬더만 아예 뭐 별하별 놈들한테 다 가르쳐주니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큰일 나는 사람들 빼고는 다들 그렇잖아요. 자기만 잘되고 싶고 자기만 절세고수의 기술을 갖고 싶은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나눌 줄 알게 되면 이 황팅리처럼 큰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높은 단계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던 창조윙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였답니다. 황팅리는 부하들한테 기술도 배워줬지만 그
의리를 또 칼같이 지켜왔답니다. 밑에 부하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또 감방에 들어가면요, 황팅리는 그 가족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이 돈과 식량들을 그냥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런 냉정한 시대에 이런 두목이 어디 있겠나요? 이젠 그의 제자이자 부하들은 삽시에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 할빈이 수백 명의 부하들 중에는 어마어마한 놈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동북이 장충 흑사회의 강바즈 짱홍옌도 그 당시에는 황팅리의 부하였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리 유명하지를 못했고 황팅리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쪼무레기였답니다. 네, 하지만 그 나중에는 900만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장춘시 흑사회 강바즈가 된 거였죠. 하지만 이 짱홍의 이름을 또 처음 들어보니 왠지 느낌이 안 가죠. 그러면 이 아래 이름은 어떤가요? 중국 흑사회 대부 조스 말입니다. 아마 종일 TV를 알고 계시는 한국분들은 조스와 리정광을 다 아실 겁니다. 조스는 어렸을 적에 처음으로 한동안은 도둑질을 했다고 했었죠. 그때 바로 이 황팅리 도둑 무리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때의 조스는 황팅리를 알고 있었지만 황팅리는 아마 조스를 몰랐을 수도 있는 까마득한 후배였겠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조스가 황팅리 부하였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스는 엄연히 흑사회 건달 바닥에서 이 큰형님이지 도둑대와는 완전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럼 리정광도 황팅리와 관계 없냐고요? 네, 이거는 리정광 편에서도 나왔는데요. 리정광은 대학교에도 들어갔을 정도의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교에서 조선족 학생을 괴롭히는 중국인을 골로 보내고 학교를 때려치고 흑사회 바닥에 들어간 거였죠. 그러니 리정광은 황팅리 도둑무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황팅리가 이렇게 점점 날아다니자 그 스승이었던 창조윙은 이제 더는 못 참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팅리는 기차 안에서 착한들을 뒤돌아보며 이 부하들이 작업하는 상황을 지켜봤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니다가 한 익숙한 노인이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네, 그건 바로 창조윙이었죠. 이 늙은 여우는요, 항상 어디서나 앞모습을 안 보이고 이 벽을 쳐다보며 뒷모습만 보인다고 합니다. 야, 니네 먼저 순찰하고 있어라. 내는 얘기 몇 마디 하고 갈게. 황팅리는 곁에 부하들을 먼저 보내고는 창조윙한테 다가갑니다. 스승님,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자 창조윙은 콧방귀를 뀝니다. 흥, 네 눈에는 아직도 이 스승이 보이니? 아니, 내가 기술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내 말이 뭐 방귀 소린가 하니? 네, 그러자 황팅리는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스승님이 노후는 제가 깔끔하게 책임지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수하지 말라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 큰일을 할 수 있거든요. 스승님만 괜찮다면 저희 조직의 큰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 거 됐고 너 스승님 말도 거역하고 이제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이제 우리 관계를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하지만 배워준 기술을 다시 회수해 갈 순 없는 노릇이고 어찔래? 네, 보통 그 바닥의 규정은 이럴 때 팔 하나를 내놓아야 했답니다. 황팅리는 스승님, 저 나중에 큰일을 하려면 아직도 이 두 팔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러면 어떻겠나요? 제 한쪽 다리를 가져가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럼 그래라. 창조윙은 매우 싸늘하게 허락했답니다. 이어 황팅리는 아주 쏜살같이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 창문 앞에 섭니다. 네, 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이상 그 달리는 기차에서 바로 못 뛰어내리겠죠. 다리가 부러지기는커녕 그 목숨까지 잃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아니 스승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고 돌아서는 황팅리를요, 글쎄 창조윙은 뒤에서 확 밀어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황팅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기차에서 그대로 떨어졌으며 그의 오른쪽 다리는 기차 바퀴에 깔려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황팅리는 그때부터 또 다른 호칭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황췌즈였습니다. 보통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는 장애인을 췌즈라고 불렀는데요, 황팅리는 그렇게 그한테 모든 걸 갖다 준 스승으로부터 소중한 다리 한쪽을 잃게 되었답니다. 세상만사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얻는 게 있으면 또 그에 해당하는 잃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1970년이었으며 그해 나이 23살이었다고 합니다. 황팅리는 비록 소중한 다리를 잃었고 평생 동안 불구로 살아야 했지만 창조잉을 탓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잃는 게 있으면 이번에 또 얻을 차례겠죠. 황팅리는
이후로는 자신이 조직의 넘버2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옌이후였습니다. 이 옌이후는 실제 사진이 없었으니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인물 사진을 쓰겠습니다. 넘버2였던 옌이후는 웬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또한 그 역할이 많았으니까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옌이후는 1929년생이었는데요. 아주 옛날 사람이죠. 옌이후는 그 시절이 고등학교 졸업생이었다고 합니다. 자, 전에 제가 광팅리를 초등학교 졸업생이라고 얘기를 하며 글씨까지 붙였잖아요. 하지만 이 옌이후는요, 광팅리보다 그 전의 시대의 고등학교에까지 들어간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졸업하고는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안배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조건에서 옌이후는 또 갑자기 도둑질에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아예 선생집까지 버리고 이 바닥에 발을 들여놨다고 합니다. 세상만사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20년이란 시간 동안 이 도둑 생활을 하다가 황팅리를 만나게 된 거였죠. 황팅리도 옌이후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했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삼국지를 많이 봐와서 잘 알고 있었죠. 큰일을 하려면 이런 머리 좋은 군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한 명씩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요. 용렌부이 이런부용이라고. 그 뜻은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할 만한 된 사람은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옌이후는 황팅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형님, 능력이 좋은 자는 아무리 혼자서 뭐 열심히 해도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리더를 못 이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직을 갖고 있는 리더라도 좋은 시기를 타고난 리더를 이기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형님은 지금 제일 좋은 그 탄탄한 조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또 하늘이 준 좋은 시기를 타고난 겁니다. 이 큰 중국 땅덩어리에는 아직 조직적인 도둑대가 없습니다. 그걸 형님이 만드시게 되면 어떻겠나요? 네, 그 소리를 듣자 황팅리는 그냥 무릎을 탁 칩니다. 그래, 바로 그게 다! 싸네로 태어났으면 그런 거 한번 이루어보고 가야지. 그래, 그래. 근데 이미 책략을 다 세워놨지. 뜸을 들이지 말고 퍼뜩퍼뜩 얘기해봐라. 네, 그 옌이후의 책략은 이러했답니다. 황팅리 현재 조직을 두 개로 나누어서 그중 하나는 남하하여 허난 지역까지 그 나와바리를 느리는 거고 다른 한 개 조직은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따칭 지역에까지 그 세력을 느린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세력을 떨친 도둑대가 없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두목인 황팅리는 그 할빈에서 천하를 호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원들이 다 떠나면 할빈은 비어있잖아요? 이에 대해 옌이후는 또 생각해놓은 게 있었답니다. 옌이후는 20년 동안 도둑 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게 딱 한 가지 있었답니다. 만약 여자가 기술을 배우게 되면 남자보다 더욱 편하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만약 발각되게 되면 남자들은 그냥 곧바로 신고당하는데요. 만약 그게 이쁘장한 여자라면 또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황궁에는 후궁들이 필요할 게 아닙니까? 이 늙은 도마뱀 같은 옌이후는 황팅리를 위해 여자 도둑대를 만드는 것처럼 하면서 지가 즐긴 놀이동산을 이미 다 계획해 놓은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들이 작전은 이렇게 순탄대로로 쭉쭉 진행되게 될까요? 다음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꽝꽝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